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주말입니다. 아, 날씨가 되게 너무 좋아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, 그래서 오늘 제 병원 후배였던 제 친한 동생 결혼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부와 저희 부부가 같이 어디 가서 한번 놀라고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요새 계속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,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것 같아요. 저희는 4명 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다 맞춰가지고 서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재밌게 잘 놀다 오려고 하고요. 동생 부부가 저희 집 쪽으로 오기로 했어요. 저희 집 앞에 큰 마트가 있어서 거기서 뭐 고기 사고 장 보고 그리고 같이 출발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준비 다 끝났고 지금 친구는 오고 있어요. 정말 기대됩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얼마 만에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 너무 좋아요. 놀러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날씨도 좋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네요. 이제 3분 뒤면은 동생도 오기로 했어요. 그래서 같이 장 보고 출발을 하렵니다. 호두부찌개도 맛있는데 고기엔 된장찌개 먹어야겠지? 이제 우렁 된장찌개를 넣으려고 합니다. 짠! 우동. 이게 안에 다 양념까지 있어가지고 우도 다 있네. 대박. 이제 이렇게 파파 끓이면 돼. 엄청 뜨겁겠다. 3점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. 짠. 저희 지금 고기 다 먹고 지금 산책하려고 나왔습니다. 되게 지금 날씨도 선선해서 너무 좋아요. 걷기 좋은 지금 날씨예요. 저희는 요거 타고 가려고요. 짠. 4인 자전거. 지금 운전자 두 분. 여기 한번 보세요. 짜잔. 저희 지금 시사이드 파크 구경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은 8시 42분입니다.
나와서 산책하려고 잠깐 나왔어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? 저는 오늘 잘 놀다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. 아침 잘 먹고 정리 다 하고 지금 짐 챙기고 가려고요.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. 짠! 우리 마지막으로 내 동생의 친구, 오빠 친구. 안녕!